대고 들어간다. 저절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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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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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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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죽지도 않고 사망도 않고 뒤지지도 않고 또 왔어. 분바요년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 뻔뻔하게 지랄맞게 억수로 자리 흔다. 핫다 분바그년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 뻔뻔하게 지랄맞게 억수로 자리 흔다. 엿장시 똥꾸녁은 진득진득 너희들은 가. 니들 내가 야 너희들 여기 오면 여기 안녕하세요. 뒤로 뒤로 가 뒤로 뒤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미성년자는 못 오게 돼 있어. 여기는 29세 미만은 뒤로 가 뒤로 가. 있나 안 돼. 얼른 여기는 애들이 미성년자 여기로 오면 어떡해. 이거 못해. 이거 들어가면 문 좀 박도 뒤로 가라고 얼른. 저 뒤로 가라고 얼른 뒤로 얼른 가. 여기 너희들 오는 게 아니오. 여기는 뭐 하러 와. 아유. 얼른 들어가라. 뒤로 가라고. 뒤로 올라 올라 올라. 있나 있나. 얼른 있나. 초등학생 시들 뭐 정신 나간 놈들이오. 가라고 얼른 얼른 가서 임마 말 좀 들어. 야 존바른 새끼야. 얼른 가. 얼른 가라고 뒤로 가. 얼른 뒤로 가. 얼른 가라고. 너희들은 여기서 보는 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얼른 가. 얼른 가라고. 급등이라도 이런 일을 보였으면 내가 자신이야. 뭐 지는 데나? 좀 다시 할게. 좀 다시. 저 초등학생이래. 야 이래 내가 65이다 이래. 아유 다시 나갈게. 역장시 똥꾸녁은 진덕진덕 옹기장수 똥꾸녁은 바삭바삭 기름장수 똥꾸녁은 벤질벤질 소금장시 똥꾸녁은 딸랑딸랑 콩나물장시 똥꾸녁은 간질간질. 가만있어. 그 다음에 뭐냐 까먹어. 얘 때문에 열받아가고 대사를 까먹어. 소금장시 똥꾸녁은 짭짤하고 콩나물장시 똥꾸녁은 간질간질 이불집 똥꾸녁은 푹신푹신 한약박치 똥꾸녁은 쌉쌀하고. 근데 요즘 애들을 본 얘기겠네. 얘들은 여기 저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애들들은 보면은 옆에 주위분들이 야 애들 있는 이런 걸 하냐 내가 욕을 보고. 그 나도 이제 자식도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아무리 거지라고 너희들 앞에서 쇼를 해야 쓰겄냐. 잘 굶어 죽어보고 말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너 뒤에는 오래라 씹어 물어가는 거 돈에 물으면 대답을 하려. 내 말이요. 그래 조심히 가. 그래, 조심히 가. 내 마음이 아파 너희들 앞에 쇼를 하면. 근데 일단 왔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우리도 여기 올라고 얼마나 공부를 여러분 웃기려고 봐봐. 이거 얼마나 준비를 많이 여러분 봐봐. 내가 이런 걸 쟤들 앞에서 쇼를 해야 쓰겄어? 이거 봐봐. 요 미성년자 가려고 이거 이런 걸 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해야 쓰겄냐? 그러게 내가 너희들 보니 아 일단 마음을 좀 추스리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자 사랑의 비를 맞이 한 곡 보내겠습니다. 자. 7시 50분, 8시 50분까지입니다. 시간 좀 지켜라 가시게야. 고생하지. 사람이 귀를 맞출 때 우리 홀로 남들을 몰라 눈물인지 빈물인지
우산 내 우산 내어주세요. 죽었어. 봄내 마라, 봄내 마라. 아이고, 저승 떨다니. 저승 크다고 좀비 아니오. 저대 생명은 탄력이다. 사랑이 피를 맞춰.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내가 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랐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장민호보단 100번 낫다. 아이고, 가들 염탁이 장민호, 임영웅이 뭐 송가니, 이차로이 나 하나도 안 무서워해. 걔들 와봤자 걔들이 노래밖에 더해. 야, 장민호가 이런 거 보여줘, 빤스? 너 장민호 빤스 봤냐? 설사 송가니가 왔다 치자. 송가니가 이런 척 보여줘? 뭐 내 젖은 개젖이냐? 참젓이야, 참젓. 크기는 작아도 젖이 안 쳐졌잖아. 근데 어떤 새끼, 어제 온 새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젖이 없네, 그래. 이거 젖이 작다 그래야지, 새끼야. 젖이 없냐면 쓰겄냐? 그리고 어째, 아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안 춥냐고 물어봐. 저놈이 물어본 놈이 사람이야, 인간이야. 나도 사람인데 왜 안 춥겠냐? 추워 뒤집었어, 지금. 참는 거지. 나도 36.5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오. 지금 주워 뒤지겠지 참는 거지 내가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거지라고 무시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얼마나 공부하고 학습하고 암기하고 하는 줄 알아? 그냥 하는 줄 알아? 여기는 경상남도요. 경상남도 인구가 몇만? 뭐 아무도 몰라. 323만 2297명. 김해시? 김해시 인구는 얼마? 53만 1966명. 얼마나 외우는데 힘들었겠어. 전라남도 도지사는 누구요? 박완수. 김해시장님은 홍태용. 여기 진례 면장님은 누구? 이창수. 나는 면장보다도 농협조합장이 더 부러워. 돈만 진 사람이라. 농협조합장 누구? 진례면 암도 몰라. 곽영찬. 그리고 저기 저 김해시 의회 의장은 누구요? 안선, 환. 다 외워, 외워. Attention, please. Ladies and gentlemen, congratulations. Welcome to 김해 도자기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님, 경상남도 김해시장님 홍태용님, 그리고 진례변장님 이창수님, 진례변 농협조합장님 곽영찬님,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 323명 2297명과 김해시민 53만 2966명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셰셰띵호와 발리 장성 후진다오자천 시진핑 등국 가야 도
고생하셨다. 아이 족도 맞대고 가세. 가와사키 나가사키 힘으로 새끼. 박수 쳐주신 분 고마우신 분 착하신 분 끝끝내 박수 한 번도 안 친 놈 나쁜 새끼. 나봉졌어. 카니발 페스티벌 브라질 지미 뽕 니미 뽕 가스 뽕 꾸찌 뽕 짬뽕 콩까이 박까이 베테랑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 아라따 에이시 밀란 인터 밀란 치즈 크루스트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일도란 철도란 마라도나 또 포겟 아르헨티나 멤버 로케 운동한 노 베베 베베 아베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조피아 따따따 방금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는 무지하겠어.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엔드 네이션 올림픽 군단 2002 월드컵 4강 히딩크는 네덜란드 THANKYOU 나이스 미츠 해보구탑 하우 두 유 땡큐 차렷 경례 동해물과 백두산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차렷 경례 박수 안 친 놈들 적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야 진짜 나 솔직히 여기 온 남자 중에서도 진짜 난 내가 다음에 진짜 여자로 태어난다면 나 딱 한 번 몸을 하나 주고 싶은 스타일이다 내 눈에 띄네. 야 이 남자 진짜 내 스타일이다. 남자가 거짓이 있을지도 거짓이 없어 보인다. 근데 첫째 저 있는 저 형님하고 둘이는 여자 문제 엄청 복잡하게 생겼네. 이런 사람들을 가면은 여자들 시집 가면 무조건 고생해. 밥 이 남자는 거짓이 없어 보잖아. 있어도 없어 보이고 저기는 없어도 있어 보이고 그런 게 남자랑 잘 만나야 돼. 저기 저기 있는 저 형님은 진짜 과거 많게 생겼어. 형님 저 형님은 진짜 과거 있게 생겼어요. 그래도 다 살아본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냐. 그냥 내가 괜히 짓거려본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 노래 보릿고개 하나 보내겠습니다. 보릿고개 갑시다. 한 번에 보낸 거예요. 불핀이 꺾어버린
여러분들 이런 데는 이렇게 엿장사가 이렇게 딱 와갖고 분위기를 살려야 재밌지. 여기 아, 뭐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무다씨가 죽다고 뭐 그러네. 그래도 우리들도 다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지 기생팔자,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지랄팔자, 거지팔자를 타고나서 그렇지 우리도 하는 건 다 합니다. 우리도 원래 판소리던 사람이야. 사주팔자가 잘못 풀려서 그렇지. 자! 가거라 퇴퇴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퇴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뻥 그두 서라 입속을 보자 앞에 두대 사랑 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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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오하 둥둥 내 사랑. 이 박수 치신 분들은 세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에 풍년새 두루두루 만수무강하새 박수 안 친 사람들은 새는 샌디 에라이 니미 시방새 열받았어. 이제 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데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항상 예수님을 기도함 나오니 은혜와 은총을 충만시켜 하셨고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아멘에 여기 둘이 아멘에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 그 저쪽 뒤에는 박수 안 친 거 보니 그들은 불경 같다. 불교라고 박수 안 치면 쓰겄냐면 불교로 넘어갈게.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관 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조견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색 박수 한 번도 안 친 놈들 네가 한번 해볼래? 얼마나 힘들고 쪽팔린 줄 아느냐 이런 니미시바하. 아이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네. 아이고 그래도 박수를 중간에 치신 분들은 그래도 복 받으시라고. 우리 같은 놈들은 그래도 다 저질렀으면 또 마무리 지을 줄 알아야 돼. 박수 치신 분들만 대장군방 벌목호구 삼살방에 이사공 오구방에 집을 짓고 집을 안 짓더라도 어머 남자친구 있니? 네 있어? 둘 다 있어? 네. 결혼 안 했어? 안 했어요. 나이는 들어보이는데. 네? 아이고 내가 이해를. 제가요 딸만 셋이요. 미친년도 시집 하나도 안 갔어요. 36, 34, 29 개같은 년들 아주 미치겠어. 근데 막내가 애인이 제일 많아. 남자가 수시로 바뀌어. 나는 걔를 제일 존경해. 응. 간호사 하고 있거든요 치과. 근데 걔가 애인이 제일 많고 큰년 두년 첫째년들은 걔같은 애인도 없고 모지른 년들. 아이고 우리 막내딸 얼마나 이 여자도 남자도 많고 똥차가 빠지야 돼. 내가 같이 언니도 좀 남자들 좀 만나고 그래. 근데 그건 부모에 해서 안 돼.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렇게 저 아가씨들 보면은 아이고 딸 생각납니다. 셋입니다 셋. 그래서 아니 그만 늙을 때는 까먹었잖아 가시네야. 다시 대장군방 벌먹고 삼살방에 이사공 오구방에 집을 짓 불난집에는 부채제 호박에 다발뚝 받고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 뜻이 붙들어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초라히 보면 땀나 짚고 거사 보면 소구도죠 의원 보면 진도 접지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크그레기는 겁탈 숙절 파부로 주상천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지난번에 데리고 온 여성분보다 이번이 훨씬 낫사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잘 들어 여기서
술 먹을 때 가장 이쁜 여자 얼굴 필요 없어. 술 먹으면 다 이뻐. 술만 먹으면 주위에 있는 여자는 다 이뻐. 그나저나 술 먹으면 가장 이쁜 여자 맥주 반 병 먹고 정신 잃어버린 여자 가장 배기 싫은 여자는 맥주 30병 처먹고 술도 안 친 여자들 정말 팻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 정부에서 나서야 돼. 술 30병 먹고도 술 안 친 여자들은 같은 연금 10년 그리고 맥주 반 병 먹고 정신 잃어버리고 집에 안 들어간 여자들은 정부에서 우수훈장, 어? 술 장려상을 줘야 돼. 내 말이 맞지 않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박수 듣던 나쁜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 술, 지금 은큼한 새끼들. 지금 박수 친 놈들은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은 조심해라. 언제 뭔 일을 저지르겠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그 뭐냐, 그 비란다고 처음에 어떻게 했지? 아,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자들, 이쁘게 하면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그냥, 그냥 웃자면은 여러분들이 못 오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대신 풀어주는 겨. 대신 내가, 빠른 노래 하나 할게, 빠른 노래. 뭔 노래 하나 할까, 형님? 아, 형님이 아니라 형부. 말 잘못했네. 뭔 노래, 뭔 노래? 예? 왜 안 좋아 형님 좋아 죽고 싶어 내가 지금 내가 내 정신을 허버시 지금 아이고 형님 말도 마요 지금 내가 아주 개떨듯이 떨고 있어 지금 내가 자 사람이 좋다나 하고 네, 기자발매까지 보내겠습니다 여자야 남자야? 여자 공주 마마 성은이 만극합니다 공주 마마 우리도 다 준비를 해놨어 여자가 이렇게 애들이라면 공주 마마 남자가 나오면 뭐라 그래야 돼? 뭐? 남자가 애기가 나왔다 에이 세자 좋아 우리도 다 준비해놓고 있어. 이까지 돈이 사람이 좋다면 좋길 개뿔대긴 하지만 돈이 좋지. 좋은 사람과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런
쓰리피스 아저 박수 치신 분은 정말 쓰리피스 디자인이 똑같잖아. 원, 투, 쓰리. 뭐? 애인도 없이 술 먹고 있지. 뭐 잘났다고 큰 소리. 남자를 데리고 다녀야지. 봐봐라, 저기 봐봐라. 얼마나 보기가 좋냐. 세상 제일 쪽팔리는 게 뭔지 알아? 8시 이후에 여자끼리 술 먹는 애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리고 뭐 그 얼굴에 또 화장 나고 눈썹하고 루즈를 바르고 나야지. 여자들 딱 남자들 따르지.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하니까 웃으려고 언니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추울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사람만 있을 즉 가시려고. 걷는 모습이 저렇게 성성이 더 먹여야지. 토요일 날? 에이, 토요일까지 언제 기다려야 돼? 어쨌든 형부 조심히 가세요. 아까 형부님이 주신 것 소맥 한 잔 내가 힘을 내갖고 갑니다. 형수님 조심히 가세요. 오늘째 꼭 임신하세요. 형님들 어디가 발 앞에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모든 건 거두 절매 올째에게 꼭 임신시키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딱 멘트 하나에 얼마나 정이 있냐. 내 말이 맞아 틀려 뭐? 애인도 없는 과부지체. 근데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애인이 없는 거야?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돈이 하나도 없는 쌩 거지 아니면 승진머리가 더럽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뭔 사연이 있겠지. 저거 다 애인이 있는 저렇게 이쁘냐도 애인이 없으면은 두 가지요. 승질이 더럽거나 돈이 하나도 없는 쌩 거지거나. 나는 그래도 다 두고 하자 주는 거야? 진짜? 아이고 한 잔만 줘. 한 잔만 줘. 아니 돈보다도 아, 여러분 먹으면 되지. 여러분 먹으면 되지. 아우, 그러잖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둥바둥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그려. 이승만 대통령도 죽었고, 윤보석 대통령도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저 하늘나라로 갔고, 전 박근혜 대통령, 전 이명박 대통령 좀 있으면 죽을 거고, 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안 죽는다냐? 다 죽어. 그지도 한 번은 갈게. 여러분들 어때는 갈게요.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가면 기야. 어? 그리고 우리 거지들도 그래요. 나 같은 놈이 하나씩은 있어야지. 다 얼굴 잘생긴 여자, 다 늘씬한 여자, 다 노래 잘한 여자. 뭐 그런 건 안 돼. 나같이 이렇게 생긴 여자. 솔직히 여자는 또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여자는 못생길수록 맛있는 거예요. 여기 이쁜 여자들 다 여기 봐봐. 솔직히 가라고 얼굴이 이쁘게 생겼지. 여기 화가 없거냐. 어느 놈이 애들 했겠지. 한 번도 안 했어? 고마워 했다. 많이 했다. 오잖아. 아주 꽃뱀이네. 말을 못 보기.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정신 나간 여자야. 물어보면 그러다 웃고 말하고 고개를 푹 숙여야지. 대놓고 아니 많이 했어. 그럼 쓰겄냐? 아이고 얼굴 보기 콕 과거에 그 여자가 생겨. 대놓고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45년 동안 물어보니 누나 네가 처음이다. 정신 나간 여자지. 많이 했어도 안 했다고 말 이러고 말해야지. 대놓고 발표를 해요. 아이고 무슨 아이고 그 다음 대사를 까먹었네. 저기 나 참 나 말문이면 시끄러워. 많이 하는 게 뭔지 봐. 뭐라고? 아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때려다니면서 그냥 혼자 와야지. 근데 나는 이렇게 둘이 때려다니면 별로 안 좋아해. 혼자씩 와야지. 혼자씩 오면 짐식 제공, 음식 제공. 저요? 진짜 혼자 가시오? 좋습니다. 원래 여기 갈매기 주문, 기자 갈매기 주문. 저는 네, 8시 50분까지입니다. 다음부터 품만님 이단시니까 쏴! 바라보면 뜻기로 보이고
내가 바로 긴장 달래기다. 중요한 사람이라 뜻이죠. Very important person. MVP, 매우 유용한 선수. Most valuable player. 여기 진짜예요. MVP, VIP. 다음에 남자들 혼자 오시면 제가 꼭 몸을 허락할게요. 근데 여기 셋 중에서 진짜 부부예요? 아니지? 여기가? 여기가 제일 사람이 생겼어. 아우 형도 고생하셨어요. 저 등치 크는 애들은 손에 제대로 꼽잡도 못해. 니들은 니들은 고생이 접어들었다 니들은. 자 우리가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이래로 1910년 일본 쪽파리한테 식민지 지역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519년 동안 27대 조선시대 왕을 거치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해군, 인효, 현숙, 경영, 정순, 헌철, 고순, 질거지야,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여자, 남편을 섬기지 못한 여자, 애기를 못 낳는 여자, 남편 몰래 바람을 핀 여자, 질투심이나 투기심이 있는 여자,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 자기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려있는 여자, 질거지야, 나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어. 근데 법이 바뀌었어. 남자 신질거지 여기 나왔어. 남자 신질거지야. 너희들은 뒤졌어, 새끼들. 아내는 아니 남편은 혼인과 동시에 장인 장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진다. 둘째, 아내는 자유롭게 비상금을 언제든지 만들고 쓸 수 있으나 남편이 비상금을 만들 때에는 아내의 허락을 받고 비상금을 조성한다. 잘 들어. 아내는 언제든지 채팅과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으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때는 아내가 동석해야 된다. 죽이는 질거지야지요. 넷째, 남편은 아내의 외출 시 어디를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옷은 얼마 주고 샀느냐 절대 물어서는 아니 된다. 다섯 번째, 남편의 음주와 흡연을 인하여 정력이 약해져 충족을 시키지 못했을 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든 이혼을 강요할 수 있다. 야 정말 잘 말해줬지. 그리고 설날, 추석날, 명절 등에는 필히 처갓집을 먼저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을 때는 아내는 언제든지 딴 남자로부터 임신한 권리를 갖는다.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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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그 또 풀어서 또 다섯 가지가 또 나왔어. 여자 세소 고개 처와 만사성 마누라하고 사이가 좋아야 만사가 잘 풀린다. 수신제가 예, 몸과 손으로 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수신제가 인명제처 사람의 목숨은 마누라한테 달려있다. 잘 들어 그대로 뒤졌어. 임처무태 마누라하고 싸웠으면 무조건 퇴각한다 아니면 뒤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의사태 처명. 사람의 힘을 다하고 마누라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때는 뒤졌어. 살아도 사람 목숨이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요. 세 명이 울고 있어. 네 명이서 왜 우냐고 했더니 마누라한테 뒤지게 맞았대. 근데 50대가 울고 있어. 왜 맞았냐고 했더니 어저께 회식했는데 마누라한테 전화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회식 갔다 왔다고 뒤지게 맞았대요. 60대가 울고 있어. 왜 울었냐고 했더니 테레비가 20년 만에 상보 오는 부모 앞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나갔다고 그거 못 봤다고 뒤지게 맞았단다 이놈들아. 그 다음에 70대가 울고 있어. 왜 울냐고 했더니 비 오는 날 맞았대. 왜 비 오는 날 맞았냐고 했더니 박스 안 죽고 집에서 쳐 놀고 있다고 뒤지게 맞았단다. 야 80대가 울고 있어. 언제 맞았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맞았대. 왜 맞았냐고 했더니 눈을 떴더니 눈을 빵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희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너만 방에서 자야 쓰겄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은 남자는 39살까지만 남자고 남편이지 너희들은 40살 넘으면 다 늘어오는 거예요. 참 나도 참 어지간히 그거 외운이라고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일 것이오. 나는 주로 여성을 위주로 합니다. 여성을 위주로. 남편들 아이고 여기 솔직히 앞으로 남자 앞으로 전세계약서 집 등기부등본 그거 다 한 사람 누구 있어? 다 요즘은 다 여자 앞으로 등기부등본 다 넘어가고 다 전세계약서 다 여자 앞으로 해. 여기 남자 앞으로 한 사람 있어? 너희들은 뒤져 이 새끼들 무조건 여자 앞으로 해야 돼. 나도 지금 붕알만 차고 있어. 나도 지금 다 여자 앞으로 돼 있어. 누나 등기부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그렇지 봐봐 이게 정상이지. 남자들 너희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 놈들아. 우리 남자들은 뒤져도 뒤져야 되지 진짜. 근데 그게 당신들이 이뻐서 그냥 애교로 봐준 거지 그걸 남자가 뭐 남자 앞으로 못해서 안 오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지. 남편의 고마움을 알아 세상에. 나도 아휴 그거 하는 거지 진짜 뭘 내가. 예. 세월도 지사랑을 하겠습니다. 세월도 지사랑. 자, 35번. 스트립쇼! 스트립쇼! 오늘. 속옷은 세트야, 세트. 왜 안 추워, 추워, 뒤집었다, 이 새끼야. 끝나고 소주 한잔 시켜줘. 아우 추워 죽겠어. 가슴에 뼈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을 던져버려요. 날 주고 가본 사람 꼬리 위에 자꾸 쳐져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아, 세트잖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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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은 세트로 입어야 돼. 무슨 홈쇼핑 브라다 다 세트로 팔잖아.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이 던져버려요. 날 두고 가버린 자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세월에다 던져버려요. 어디야? 집이야. 피곤했을지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보냈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어끄러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이 믿었었는데 발정을 지켰네. 그래도 야 너 이런 건 사람이 아냐. 피곤하다 하니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슨 꽃이라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물 누신네 보고 또 모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정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냐 잘한다 박사도 잘한다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끊어버렸는데 지금은 왜 혀가 보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욕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마마 성분이 만족합니다 공주마마 가사를 까먹어서 옵니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람이 아냐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오늘은 형님 그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 열이 추워서 그렇지. 나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오늘 몸이 그냥 아 추워서 못 먹어. 예. 아이고 진짜 오늘 추워서 그래. 그냥 나 안 먹는데 아니 안주를 안 먹어. 배 나와. 쇼크. 한 잔만 더 줘. 아 추워서 그래. 나 진짜 원래 술 못 먹거든. 추워서 그렇지. 36.5 체력을 올리려면은 아우. 나 술 이렇게 마시면 어디가? 어디 가냐고 누나! 진짜 매너가 아니네. 야! 옛날 세상을 살면서 어? 김희신 장군이 화랑도를 뭐를 가르쳤어? 삼강 오륜을 가르쳤어. 군신강, 부의부강, 부의차강이 삼강이고 군신위, 부자유칠, 부부유별, 장위유속, 부무유신 삼강 오륜이고 원광법사가 진평왕 어? 579년부터 632년 53년 동안 신라 26대 진평왕 때는 뭘 가르쳤어 원광법사가 세상을 살면서 다섯 가지를 잃지 말아라 충성하라 사군이충 효도하라 사친이요 친구간에 믿음 있으라 교부이신 싸웠으면 물러서지 마라 임전무태 살생은 가려사라
살생유태. 근데 2024년 신세소고개가 나왔어. 뭔지 알아? 각설 앞에서 공연을 볼 때는 피리 박수를 쳐라. 금전필파. 각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피리 엿을 사먹으라. 금전필엿. 각설이가 공연이 끝나면 이렇게 돈도 하나씩 줘라. 돈전자. 금전필전. 그리고 저렇게 각설이가 추위를 못 느끼고 못 느끼게 소주도 한 잔씩 줘라. 술주자. 금전필주. 그리고 각설이가 공 어? 여파라고? 너 같으면 사먹거냐 지금.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품전필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와.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오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잘했어. 그런 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재무부장 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일일이 신경 쓰였으겠냐. 그래.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제가 디스코 타임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 듣고 싶으신 노래 그러지 말고 여기 노래 한 곡 내가 하나 진짜 하고 싶다 하신 분 빨리 하면 빨리 한 곡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올라와 나와 괜찮아 나와 내 시간 안에 흔든 거니까 내가 8시 50분까지거든 형님 하라고 나 하라고 딱 맞아 너 제목 뿐이고 오케이 오우 어 뿐이고 그렇지 뿐이고 가사는 딱 모르겠지. 여는 보고 해. 분이고 박구이 노래지. 남자 눌러서 스타트. 이 넓은 세상 어느 세상을
있다. 야, 노래 잘하네. 나오라면 사람들은 저는요 분장 지우면요 동네 노래자랑도 못 올라갑니다. 창피해가. 진짜로 난 지금까지 노래자랑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못 나가 창피해서. 분장만 해놓으면 지랄 예인병을 떨지. 야 진짜. 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분반님 준비해 주시고요. 소세. 어? 뭐? 뭘 밥 먹어? 나 8시 50분까지 50분. 난 정확해. 난 시간 1분도 나는. 아 당신을 사랑하면 사랑할까? 아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마지막 곡입니다. 갑시다. 야 형 너무 잘한다. 야 멋있어 멋있어. 너 각색이 없네? 소디가 건설 삼성아파트 레미아 롯데캐슬 오비맥주 하이터클라우드 롯데주가 주식회사 하이터클라우드 동진라면 주식회사명사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LG 하이마트 LG세탁기 동돌이 효성군 삼복컴퓨터 지오테크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금호 주식회사 넥센 동서수품 백신 한국네슬레 테이스터 초이스 남양료 본태신라 대한항공 하나강강 부고가의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수원영통동 삼겹살 오겹살 전문점 꿀꺽 입산 오네는 55번 중매인 보성구 조성현 오딱 오드리 전문점 주얼가든 CEO 임육기 대전광역시 월평동 이마트 24 편의점 CEO 리홍태자 용전동 1.5로 풀하우스 대한민국 최초로 13인승 엘리베이터를 장착한 복단지 CEO 최민품과
여기까지 일본말로 시마이, 중국말로 지호, 영어로 피니시, 한국말로 여기서 끝! 신고 상품방 시작!